지난 5월에 발표한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중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전체의 7.9%에 그쳤다고 합니다. 이는 관련 통계가 분기별로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. 먼 미래에는 이 사진처럼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으며 가는 가족의 모습은 어쩌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 사회활동의 경력 문제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셋 이상 가지려는 부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.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아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일찍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셋 이상 원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. 이에 정부는 출산 친화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. 다자녀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상생활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공과금 지원, 전기세 감면 혜택부터 알아볼까요? 대가족인 5인 이상 가구나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인 가구,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주택용 전기요금을 월 16,000원 한도에서 30%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이나 한국전력고객센터에 국번 없이 123번 또는 휴대전화로 지역번호와 123번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도시가스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.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내가 사는 지역의 관할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12월에서 3월, 4월에서 11월 기간에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수도 요금까지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다자녀 가구라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. 난방비 지원금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콜에 신청하면 난방비가 1년치씩 일괄 지급됩니다.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.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이상, 10명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, 140만 원을 초과했다면 140만 원을 경감해줍니다.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나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,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되고 자동차 구입 후 60일 이내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